우리는 조상 대대로 혹은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은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다 영육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되고 자녀들도 잘되고 자손들이 다 잘되는 것이 부모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이 참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오늘 2절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기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 우리가 잘되고 다 장구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래 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자손들도 복을 주시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적인 교육과 신앙적인 이런 믿음을 통해서 살아가다 보면은 가정과 가문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그런 가정과 가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읽었던 4절부터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걸 히브리어로 셈마 이스라엘, 그래서 셈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4절에서 9절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나라에 가보면은 그들은 저 통곡의 벽에 가보면은 거기에 머리에다가 이 말씀을 집어넣어가지고 상자를 만들어서 묶고 있어요. 또 팔에다가 상자 안에다 이 말씀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묶어서 다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일어날 때도 가리키고 앉을 때도 가리키고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또 심지어 오늘 기록된 것처럼 문에도 들어가는 문, 나가는 문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호텔이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은 옆에다가 이제 이렇게 홈이 있어요. 홈 안에 보면은 이 말씀이 기록돼서 그 말씀을 딱 꽂아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어린이들은 말을 배울 때에 이 말씀을 기록된 판에다가 꿀을 발라놓고 그 꿀을 혀로 핥으면서 이 말씀을 어릴 때부터 외우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다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은 지금도 이 노벨상의 3분의 1은 다 유대계들이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미국이라고 하는 초강대국이 있는데 이 강대국의 미국 연준이라는 연방중앙은행은 세계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리고 그 의장은 세계의 경제 대통령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에서 금리를 올린다든지 내린다든지 돈을 푼다든지 거둬들인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전 세계의 주식이 출렁거리고 금리가 오르고 이렇게 되는데 이 연준의 의장은 불문율로 유대계가 하는 거예요. 유대. 미국인이지만은 이번에도 있는 앨런 같은 사람도 이민 왔던 유대인이 의장이 되는 거예요. 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유대계 사람이 그 연준 의장이 되는 것을 불문율로 삼겠습니다. 여러분,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랐던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해적기라 하면서 먹고 살았던 이 바이킹족들이 여자들을 잡아와가지고 이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내들은 그저 절망하고 낙망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자녀를 낳아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영국이라든지 여러분 프랑스, 스페인, 독일, 프랑스, 뭐 북유럽에 있는 노르웨이 그리고 네덜란드, 덴마크 이런 나라들이 그 바이킹의 후손들이지만은 거기에 억울하게 잡혀가서 그 해적들하고 결혼해서 살아가는 그런 곳이지만은 거기서 자기 자녀들을 낳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나라 사람들 가운데서 인재들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살다가 보니까
그 나라들이 부강해지고 또 세계를 지배하는 이런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교육을 받는 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므로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고 모든 민족의 뛰어난 민족이 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양육을 하면은 또 그런 역사들이 자손대대로 일어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의 국회의사당 안에 위에는 성조기가 플렁거리는데 그 성조기는 인가 위 트루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산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미국 달러에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다 그런 것이 교육입니다. 청교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만 믿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모든 합회에도 성조기에도 국회의사당에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는 그런 것들 하고 나니까 300년이 못 되어서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고,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많은 학교들이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버드대학교는 목사님이, 하버드 목사님이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버드대학은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다고 시작을 해서 세계 최고의 대학이 되었습니다. 예일대학교는 10편 43편 3절,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를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이 말씀을 표어로 삼아서 이 학교를 설립을 해서 세계적인 대학이 되고, 프린스턴은 하나님의 근능 아래라고 하는 이 표 아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재를 길러서 이 인류에 봉사하는 사람을 키우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위대한 대학이 되고, 또 옥스퍼드는 10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대학을 세워서, 여러분, 이들은 자기들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인재를 길러내서 지금도 우리가 뭐 국경 없는 의사라든지 뭐 전 세계 많은 NGO 단체 이런 단체들을 설립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곳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배워서 이렇게 세계 각지에서 헌신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무지한 나라였습니다. 일부 양반들은 많이 배우고 살아갔지만은 그러나 그들도 한자를 배워서 일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국민들의 90% 이상이 문명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말은 하지만은 읽고 쓰고 하는 글자를 모르는 이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1884년도 우리나라에 언더우드나 아펜젤라 같은 이런 영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학교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1884년, 지금부터 130년 전인데 그때 우리나라에 왔을 때 보니까 우리나라는 완전히 화장실도 없고 통시밖에 없어서요, 여기서 똥 누면 물이 퉁치 올라가지고 화장실 갔다 오면 이 엉덩이에 똥물이 다 묻었다니까. 그리고 닦을 것도 없어서 닦을 것도 돌 같은 거 가지고 닦았다네. 돌 같은 거 풀 뜯어가 닦고 새끼 같은 거 꽈가지고 거기서 닦고 말이야. 그런데 그때는 영국에 이미 지하철이 개통되어서 지하철이 다니고 있었어요. 지하철이 다니는 그런 나라에서 무지한 이 나라에 와서 보니까 이 나라가 얼마나 황량하고 어렵고 미개하게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나라를 동방의 빛이 되게 하는 길은 교육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학교를 세워서 교육을 하게 되어서 지금의 연세대학교나 이화여대나 이런 학교를 세우고, 또 전국의 초창기에는 세계의 교회가 연합해서 다섯 개의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학교를 세우고 학교를 세워서 1908년에는 542개의 소학교, 지금의 초등학교가
전국 각지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학교부터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되어서 우리나라는 명실공히 세계에서 교육 강국이 되어서 미국 대통령 오바마는 교육이 되어서 입만 열면은 한국의 교육이 얼마나 위대한가. 한국을 이렇게 부흥시키고 한국을 이렇게 위대한 만든 것은 한국을 이렇게 위대하게 만든 것은 뭐라고요? 교육. 어떻게 오바마 연설을 다 들은 모양이죠. 이런 놀라울 수가. 한국을 이렇게 세계 강국으로 만든 것은 교육이다. 한국의 교육을 본받자. 이 세계 최고 나라의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이 교육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교육을 통해서 나라가 부흥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어렵고 빼기 없고 그래도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 교육을 통해서 얼마든지 사람들은 신문을 달리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뜻을 전하고 하나님 위대한 사익을 지금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하신들도 내가 어떤 은사와 어떤 달란트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은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사람을 보낼 때는 다 먹고 입고 이웃과 세계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부족한 것처럼 보이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어느 분야든지 쓰임받는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학교 공부만 잘한다고 그 공부는 아니죠. 여러 다방면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이 수천 수백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내 길이 어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열정을 불태울 때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이름을 더 높이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병원을 세웠습니다. 여성 이런 교육을 통해서 여성들이나 남성들이나 동등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여성들이 해방되고 여성들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3.1 운동이나 이런 며칠 뒤에 있는 광복절, 이 광복절을 생각하면은 여러분 기독교가 아니면은 3.1 운동이나 광복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3.1 운동의 대부분이 교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점조직으로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고 나라를 되찾고 그것을 기도하고 거기서 수많은 민족의 인재들이 나가서 이 나라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민족의 지도자들 중에서 이승만, 김구, 조만식, 안창호, 서재필, 이성훈, 유관순 수많은 이 나라 민족을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국내에서 국외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역사적으로 다 알려진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초창기에는 이렇게 기독교가 2%밖에 안 됐는데도 민족의 지도자들이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제헌국회가 열렸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그것을 회의를 이끌어가다가 거기에 있던 목사님, 국회의원으로 있던 목사님을 불러서 목사님, 이 나라가 기도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우리나라 국회는 개원할 때에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이 될 만큼 그래도 아무도 반대 안 할 만큼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고 영향력이 컸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이런 영향력이 사라졌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웠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다 이끌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내각제에서 총리도 있었고 대통령제에서 대통령도 있었는데 11명의 우리나라의 정부 수반들 중에서 6명이 독실한 기독교인들이고 장로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는 대통령 시절까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은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고 난 다음에는 지금 그들은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대 정부의 장관들 중에서 75%가 기독교 교인들이었습니다. 여성 지도자의 80%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1기에 14명의 장관급들 중에서 16명의 장관급들 중에서 14명의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총리로부터
국정원장으로부터 국방장관으로부터 모든 사람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슬람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기독교인들이 소수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다 이렇게 나라의 수반이 되고 총리가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자식들한테 가르치면서 살아가는 이 신앙 교육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 기독교 이 교육과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가르치는 이 교육을 통해서 수많은 인재들이 나타나고 나라와 국가가 세워지는가?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로 서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 위에서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갈까? 이런 교육 위에 바른 가치관 위에 살다 보니까 세상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사람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때는 더욱더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되고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수진 장군 명량해전인가 그 영화를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는데 영화가 잘 되어서 많이 보겠지만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선장도 도망가고 선원들도 도망가고 가치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 하나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때에 자기 기본대로 애를 때려 죽이는 이런 군대 아무런 가치관이 없는 이때에 이수진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런 사람들이 역사적으로도 눈에 띄고 우리 가슴에 감동으로 와닿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는 거죠. 시대가 혼란하면 혼란할수록 바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캄캄한 밤에는 촛불도 빛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가 부족하고 범죄하고 살아갈 때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양심의 가책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민족의 지도자들, 세상을 이끄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데 집중해야 됩니다. 어떤 부모들은 야 어릴 때는 자유를 주어야지, 자유를 주어야지, 자기가 마음껏 자기가 선택하도록 해야지. 자녀들이 자기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뭐가 좋은지? 마약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아요? 잘 모를 겁니다. 애들이 사탕 좋아하잖아요. 네. 사탕 많이 먹으면 이빨 섞는 거 알죠? 네, 압니다. 알죠. 애들이 좋은 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무 키우는, 묘목을 키우는 묘목장 이런 말씀 들어봤죠? 네. 이 묘목은 어릴 때 쪽바로 키워야 돼, 어릴 때. 어릴 때 이게 나무가 구부러져 버리면은 한 5년, 10년 자라고 나면 이 구부러진 나무를 펴기가 어려운 거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바로 살아야 제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큰 집을 짓는데 대들보도 되고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릴 때 구부러진 나무는 펴기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한테 말이야. 술도 안 마시봐. 담배도 안 피워봐. 마약도 안 해봐봐. 그렇게 합니까? 야, 종교도 자유야. 네 알아서 해봐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 구원의 빛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에 바른 가치관이 세워지지 아니하면은 우리 사람들이 어렵게 됩니다. 이번에 군대도 윤일병 사건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울분을 토하고 하는데 자기가 쫄병 때 맞았다고 그렇게 사람을 인간 이하로 학대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나도 군대에서 윤일병만큼 많이 맞았다. 하루도 안 맞고 잔 날이 없었으니까. 내가 고참되면 다 죽어서 이래 안 했다니까. 내가 고참되고 난다면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야, 내가 대신 보초 서줄게. 너 편지 써. 다. 그래 보초 서주고 편지 쓰게 하고 그렇게 잘해주고 월급 받으면은 생강차 같은 거 사가지고 초소 돌면서 겨울에 다 초소마다 나눠주고
군대에서 한 시간 잠자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 잠을 뿌리치고 그렇게 하니까 전 소대가 다 예수 믿고 기독교 소대가 된 거예요. 우리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세상에서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글로벌 인재가 된단 말이에요. 자기 친구들하고 애들하고만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이런 자녀들하고 주일날 교회 와서 전도사님,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듣고 또 귀한 분들의 이런 강연을 듣고 이렇게 늘 어릴 때부터 듣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날 것입니다. 우리가 교육이 아니면은 교회도 안 됩니다. 저는 여기 와서 야 어린이 교육을 교회에 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을 설립하겠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때는 그림불자라서 집도 지을 수가 없고 컨테이너 세 개 갖다 놓고 컨테이너 안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여름철에는 얼마나 뜨겁고 겨울에는 춥고 비가 오면 또 비가 새고 그래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우리 어린이집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이미 임신해서 아기를 낳아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임신하면은 바로 우리 어린이집에 등록을 해야 들어올 수 있다니까. 사실 아닙니까? 우리는 국제서구도 만들어서 이렇게 세계적인 인재를 만들고 삽니다. 우리는 내년부터 이제 우리 위원들이 준비하고 강구를 해서 100명의 단기 선교사를 먼저 보낼 겁니다. 전 세계에 우리 젊은이들이 1년 동안의 항공비를 대어주고 가장 최저 생활비를 1년 동안 대어주면서 그들이 세계 각지에 나가서 대학 다니다가 1년을 휴학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에 가서 봉사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세계를 눈으로 보기도 하고 이런 글로벌 인재를 키워나가야 돼. 우리는 어린이집에서 4세부터 영어를 가릅니다. 5, 6, 7세는 매일 영어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제수굴에 들어와서 1년, 2년 하게 되면은 이런 언어를 통해서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은 영어, 중국어 하나는 두 개 정도는 끼고 나가는 그렇게 할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고 저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싶지만은 언어가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글로벌 인재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로마에 가서 그리스의 철학의 중심지인 아테네에 가서 그 철학을 모르고 그 언어를 모르고 사상을 모른다면은 어떻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야 지금은 뭐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 지났다 그런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는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속에 새기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를 키우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만들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작하지만은 10년이 지나면은 10년만 지나도 충분히 우리가 이것을 눈으로 목격하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어만 잘했으면 여기 있을 지금 군번이 아니죠. 완전히 글로벌 인재가 되는 건데 어디 가면 말이 안 되는 바람에 한국에 있는 거예요. 선교사로 가든지 정치를 하든지 경제, 문화, 외교 말 다 인재가 돼야 되는데 언어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언어가 안 되면은 지가 뭐 서울대 법대 수석 나와도 언어가 안 되면 그건 국내용이에요. 언어가 돼야 국제조를 하오시. 이 중소기업에 서울대 나와봐야 외국에 바이어가 왔는데 말이 잘 안 된다.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 국제수굴에 5학년 자리 아 데리고 가서 하는 말이 더 낫지. 우리는 어릴 때부터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적인 교육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재를 길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 하시는 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5년 뒤에 10년 뒤에 또 20년 뒤에는 세계로 외 단위 목사도 놓을 거고 100명의 선교사를 보내고 파송하게 되면은 선교사를 뒷바라지하고 도와주고 또 선교제를 발굴하고 하는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하는
교회 안에만 해도 이런 인재들이 수도 없이 필요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전 세계에 나가서 내 은사를 따라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